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 시로 알려진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 그의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알렉산드로 마살체프 씨는 특별한 신앙송을 준비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름이 없게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가 외워서 낭송한 시는 윤동주의 서시다. 지구 어딘가에 윤동주의 시를 읽는 세계인이 더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들을 찾아 나섰다. The sunlight that follows me is now caught on the cross on the top of the church building. The steeple is so high, then how can I go up there?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초빵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Dereyi geçerek ormana doğru. Tepeyi aşarak kasabaya doğru. Dün de gittiğim, bugün de gideceğim. Benim yolum yeni yol. 이름하여 2020년 윤동주의 시를 읽는 지구인 프로젝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람처럼 휘몰아친 혼돈의 시기에 세계인들은 왜 윤동주의 시를 찾는 것일까? 헝가리로부터 영상이 도착했다. 나무 같은 여친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며 바람도 차요. 영상 속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찾았다. 서툰 한국어로 시를 낭송하는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한복을 차려입은 집주인은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하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모니카예요. 나좀 szeretem a koreai kultúrát, de legfőképpen a koreai tradicionális kultúrát. 이제 ezeket én vartam, ugye ez a rész jön. Öt is én vartam. A csottorik, itt vannak a dzsoggorik. Kinyitom a másik oldalát, ott van lent a bucsacsom legyezőm. 변호사인 모니카 씨는 한국 전통춤의 매력에 빠져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것을 계기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 관광객이 넘쳐나던 부다페스트 거리엔 인적이 끊겼다. 부다페스트는 COVID-19 miatt zárva tartanak a múzeumok, színházak, mozik, vidám parkok, állatkertek, és mint láthatjuk mögöttem,
Budapest szemed, az óriási, ikonikus körhinta sem működik. 이곳도 저녁 시간엔 이동 자제령이 내려졌다. 낮에 잠깐 외출해 장을 본다. 아직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모니카 씨. 그런데도 한국 음식을 즐겨 먹는다. 김치 아바초라 홀. 그녀가 준비한 한국식 밥상은 어떤 모습일까? 마게르오르사곤 is nagyon népszerű a koreai ételek fogyasztása. Sok egészséges hozzávalóból készül, sokféle ételt állalunk föl az asztalra, úgyhogy szerintem kezdjük is el megkóstolni ugye a levesünket, jjal maseumnida. Majisseoyo.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도 깊어졌다. 특히 한 행사에서 신앙송을 듣고부턴 윤동주의 시에 빠져들었다. Itt mutatnám a könyvet, amit nagyon szépen köszönök az ELTE koreai tanszékének, hogy én is elolvashatom, ahol koreaiul és angolul megjelentek a versei. Yondongjo Chongdalse. Chongdalse nün irun bomnal. Childa jinguri yetvikol mogi. Siltora. Myongran han pomhan ül. Kabion tunareru piosso. Oyom han. Pomnorega chotora kyrona. Onaldo kumongtullin kudurul külgó. Hulong, hulong, tvikkori gillo, kogiszegi kácsönnenün himenani. Narevad norega, obszümmiga, kaszümi, tap-tap haguna. Ez egy nagyon nehéz év volt mindenki számára a COVID-19 járvány miatt. Számomra is nagyon nehéz év volt, és szomorú év volt. Az emberek be voltak zárva otthonaikba, és állandóan változott minden szituáció. Ebben a szomorú és nehéz helyzetben számomra hatalmas vigaszt nyújtott Yondongjo és versei. Yondongju의 시 새로운 길을 가사로 한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모니카 씨. 위로가 필요한 모두에게 보내는 선물이라 했다. The wave of new cases in Europe is forcing France and Germany to go back into lockdown. Every day at Brazil's, the real number of cases could be 15 times higher. 대유행 상황이 현실이 됐습니다. 2020년,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었다. 이 겨울에도 눈이 가득히 왔습니다. 흰 봉투에 눈을 한 줌 넣고 글씨도 쓰지 말고 우표도 붙이지 말고 말쑥하게 그대로 편지를 붙일까요? 저는 마리아 마디라고 합니다. 유에이 대학 언어학 번역학을 전공해서 졸업한 학생입니다. 지금으로선 프리랜스 번역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보낸 영상으로 그곳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최대한 많이 나가지 않으려 하고 있죠. 왜냐면 여기는 아직 환자가 하루에 환자가 1,100, 200명씩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코로나 환자들이 속출하면서 중동 지역도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직장도 학교도 평온했던 일상도 모두 멈춰섰다. 불안이 삼켜버린 시간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마리암 마디 씨는 그 시간을 윤동주의 시와 함께했다. 시를 읽고 번역하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환경이 다른 곳에서 나고 자란 그녀가 윤동주의 시에 매혹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인 것 같아서 저는 좋아하고요. 정말 순수한 어린 아이 마음으로 쓴 그런 시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시편인 것 같아요. 마리암 마디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아리랑 클럽이라는 동아리 모임을 함께 해온 이들이다. 한국 문화를 배우고 알리는 활동을 해왔던 아리랑 클럽. 2020년엔 행사 대신 특별한 공동 과제를 진행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잘 네.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진짜 안아주고 싶어요. 진짜. 네, 번역 잘 해주셔서 짜잔 여기 여기 네 1차 감수 해주셨어요. 김지혜 교수의 지도 아래 지난 1년 동안 10명의 학생들은 윤동주의 시 90여 편을 아랍어로 번역했다. 번역한 시는 2021년 출간할 예정이다. 이들은 윤동주의 시를 통해 공감하고 소통했다. 편지 누나, 이 겨울에도 눈이 가득히 왔습니다. 흰 봉투에 눈을 한 줌 넣고 글씨도 쓰지 말고 우표도 붙이지 말고 말쑥하게 그대로 편지를 붙일까요? 누나 다시 나라엔 눈이 아니 온다길래.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름. 시인 윤동주. 우리는 그를 저항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 기억하고 있다. 시인 윤동주의 고향은 중국 길림의 용적. 명동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윤동주는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를 거쳐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일본에서 유학하던 중
독립운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된다. 29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시인은 1945년 고향 땅에 묻혔다. 그가 남긴 시를 엮어 1948년 유고 시집이 출간됐다. 우리는 이 시들을 통해 윤동주를 만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처럼 윤동주의 시를 읽는 세계인이 있지 않을까? 윤동주의 시를 연구해온 김은교 교수에게 조언을 구했다. 괴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부터 세계 문학은 문학의 교류여야 한다. 교류라는 단어를 써요. 윤동주 좋아해서 또 이렇게 연락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영어로 자료 보내달라고 그러고 한번 유튜브로 한번 제작을 해보면 어떨까. 영상 시대에서 예전에는 80년대는 윤동주의 시를 읽는 세계인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이름하여 2020년 윤동주의 시를 읽는 지구인 프로젝트. 한 달간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윤동주의 신앙송 영상을 공개 모집했다. 영상이 30편이나 들어왔는데요. 그래요? 니카라과,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에서도 왔고요. 우크라이나에서도요? 한 달간 12나라에서 총 40여 편의 영상이 도착했다. 윤동주의 시를 읽는 지구인들이었다. Пока не погас яркий огонь священной свечи, Сун, беги к входной двери.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준비를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바람도 익힌 우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마주의 유물이기에 이다시피 여겨져야 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김은교 교수는 한 영상에 관심을 보였다. 한낭계라는 시를 낭송하는 중년의 남성이었다. 야, 그 시를 주목하는 연구자도 참 없고요. 분석도 없는데. 그러니까 온도계 얘기를 하다가 뭐 어떤 세기 얘기도 하고 역사 얘기를 해요. 그거 이해, 외국인 이해하기 어렵죠. 그 드웨인? 드웨인? Thermometer. Thermometer's neck twisted. To a cold marble post, slender mercurial waist on a 5'6" mercurial frame, mind purer than tube of glass. 미국 동부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는 드웨인 씨에게 인터뷰 요청 메일을 보냈다. 며칠 뒤 화상 통화로 만난 그는 오래전 한국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쳤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When I was teach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 was having students translate Korean poems into English, and many of them were strong advocates of Yoon Dong-ju. Made it my mission to have all of his poems that were available then translated into English. 윤동주의 시를 영어로 번역해 출간했다는 드웨인 씨. 그는 윤동주의 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It can be read in a very sophisticated kind of way, but the poetry itself is pretty straightforward. I think anybody can appreciate what he has to say in any number of his poems. 한국의 대표 시인이라고 생각했던 윤동주. 그의 시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다.
윤동주의 시는 이미 9개 언어로 번역되어 약 80여 개국에서 출판되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세계 각지의 지구인들은 윤동주의 시를 읽어왔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루마니아에서 온 알렉스예요. 이제부터 제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를 읽어볼게요. 쉽게 쓰러진 시. 창밖에 우리가 흩날거리고 6,000방은 남은 시인이란 슬픈 죽는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알렉스 씨를 만난 곳은 연세대학교 캠퍼스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탄 알렉산드라 안드레아입니다. 루마니아에서 왔고요. 이제 한국에서 유학하러 왔어요. 한국 생활 8개월 차라는 알렉스 씨. 시인 윤동주를 알고 싶어 그의 모교를 찾아온 것이다. 윤동주는 1938년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했다. 당시 그가 생활했던 기숙사 건물은 지금 윤동주 기념관이 되어 있다. 오, 작아요. 특이한 거는 지금 달력을 보시면 1938년 7월 25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왜죠? 윤동주 시인이 1학년 1학기 여름방학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네. 그 돌아가기 전날 밤 기숙사 풍경을 꾸며봤어요. 22살의 청년 시인 윤동주. 시를 쓰고 공부를 하면서도 식민지 조국에 대한 고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 서이면 바라보면 시 떠오를까요? 시 한번 써볼까요? 알렉스 씨는 윤동주의 시를 읽고 처음으로 시인을 좋아하게 되었다. 혹시 그러면 알렉스도 직접 시를 쓴 게 있어요? 네네네. 백변 남자친구한테는 100일 기념으로 100시는 써줬어요. 그녀가 또박또박 한글로 담은 마음. 아름다운 노을도 흐린 하늘이 필요하다라는 시가 있어요. 그 마지막 것들이 조금 어글거리지만 이 중에는 몇 개는 윤동주 시 읽고 나서 영감 받아서 좀 쓴 시들도 있고 내 친구가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선물은 인생에서 처음 받았고 하셨어요. 오늘은 한 주간 장병들의 동향을 누군가를 닮아가려 한다는 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윤동주 시인의 시 소년 읽어드렸습니다. 방송 작가이자 시인인 정현우 씨. 그가 담고픈 인생의 롤모델은 언제나 시인 윤동주였다. 정현우 시인은 5년 전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했다. 지금은 첫 시집을 준비 중이다. 윤동주의 시를 읽고 오마주에서 쓴 시도 여러 편. 문학계에 떠오르는 신예로 실력을 인정받으며 2019년엔 동주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제가 사실
동주랑은 되게 안 보이는 끈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이게 그 어머니가 이거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사다 주신 시집이고 이거는 제가 그때 썼던 일기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네. 별 너머에 나의 개와 고양이 그리고 내게 다시 오질 않을 마음이 어둠 속에서 잠을 잔다. 나는 잠이 들 때마다 그곳에 갈 수 있다. 이거는 누가 썼지? 내가 쓴 게 맞나? 약간 쓸 정도로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시지를 보고. 네. 어머니가 윤동주의 시집을 사온 그날 어린 현우는 시를 읽고 시를 썼다. 그렇게 시인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니까 동주의 시들을 보면 되게 아픈 것들을 되게 만져주고 어루만져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진짜로 직설적,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예. 그리고 사실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가 될 정도로 시가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도 안 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매일 같이 하자. 잘 될 거야. 홍수꾼 거. 엄마는 아들에게 담담하게 지난 일을 고백한다. 항상 장소리지 뭐. 그 시절에는 뭐 아빠 월급이 뭐 해봐야 뭐 36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백화사선 살라니까 그 돈 거의 다 줘야 될 형편이라서 사주지는 못하고 마음은 많이 아팠는데 오늘 길을 가다가 책을 한 권 봤어. 보고 내가 이제 몰래 보니까 바로 이 책인데 윤동주 이 양반 책이더라고 이게. 그때 내가 주소 와서 깨끗하게 다 닦아가지고 현우한테 샀다고 거짓말했어. 바로 이거 산 줄 알았어. 약간 냄새가 나긴 했었는데 그게 주소 온 거고요. 전 처음 알았거든요 지금. 별통 났네. 아이고 우리 아들 내가 속이려고 그랬었더니 아들 그냥.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었던 윤동주의 시집. 앞으로도 윤동주는 그의 영원한 스승일 것이다. 잘 좀 쓴 것 같아. 일기장을 보니까. 동주의 삶이 되게 짧았잖아요. 그 유년 시절을 이제 건너와서 그래서 윤동주의 살지 못했던 삶을 뭔가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주의 마음을 시심을 가지고 이 시심을 제가 40살, 50살까지, 60살까지 쭉 이어서 뭔가 계속 쓰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도 있어요.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소년은 황홀히 눈을 감아 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 얼굴은 어린다. 윤동주가 쓴 시와 산문을 합치면 120여 편. 대표시 몇 편만 아는 우리와 달리 지구인들은 다양한 시에 관심을 보였다. 그날은 인다. Pada pagi musim semi di sebuah stasiun kecil di Seoul, aku menanti kereta seperti menanti harapan dan cinta. Kami keluar suki, cinta terang berla, dol-dol cinta kakao ongoke, kenari cintanya noran pecuko, sandongul camaon nanan. 풀퍼기처럼 피어난다.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이은정 씨는 한국인과 일본인으로 구성된 윤동주와 시를 읽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이제 모임이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또
내용도 깊이도 이제 풍성해져서 오늘은 일본의 각 지역에 있는 윤동주 시인을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저도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모여 윤동주의 시를 읽으며 공부한다. 오늘은 창공이라는 시를 놓고 격론 중이다. 이집 마지막 단락에 푸르른 때 가이드는 데스케도 これ もともと 푸르른 데와 나인데스카니. 한글에 대화 푸르른 어린 마음. 일본어 대화 유타카나 고도모 코코로도 나테마스요네. 근데 これも 유타카 というよりは 푸르른 という 한글의 의미와 마다 나마쿠사이 というか 모임에 참여한 립교대학 이향진 교수와 학생 노아 씨. 그들에게 윤동주는 어떤 의미일까? 도쿄의 한 지하철역에서 노아 씨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립교대학에 다니는 노아라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윤동주를 둘러싼 여행을 하게 됐는데요. 만나서 반가워요. 1942년 4월, 윤동주는 립교대학 영문과에 입학했다. 노아 씨는 이향진 교수와 윤동주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럼 다섯 편 남은 글씨 말고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지, 씨가. 아, 그거 너무 읽고 싶은데. 만약에 그거를 찾는다면 우리는 네. 너무너무 좋은 거지. 아, 잠깐 보여줄 게 있다. 내가 이거 봐라. 12월 30이 뭔지 알아? 그 1년이 끝날 날, 마지막 날이 아닌가요? 생일이 언제야, 노아 씨는? 그 윤동 씨. 그렇지. 생일이었구나. 윤동주 시인을 사랑하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재밌지 않니? 그런가? 이들이 걷는 이 길은 립교대학 재학 시절 윤동주가 오가던 등하교 길이다. 자, 여기가 우리가 오기로 했던 세 번째 하숙집이에요. 여기서 그 쉽게 쓰여진 시를 네. 썼을 거라는 생각이 제일 커요. 아, 그렇구나. 우리 윤동주 시인이 립교에서 보냈던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결국 또 새로운 어떤 희망을 찾아서 새로운 길로 떠나셨다고 생각해. 전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조팡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조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나에게 작은 섬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제조의 악습 윤동주는 립교대학을 중퇴하고 1942년 10월 교토에 있는 도시시아 대학에 편입한다. 윤동주의 시간을 따라 교토까지 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도시시아 대학엔 들어갈 수 없다. 대신 윤동주의 흔적을 찾아 우지시로 발길을 옮겼다. ここは윤동주가 세전히 마지막에 사진을 찍었다. 場所で 1943년 여름 윤동주는 이곳 아마가세 다리로 친구들과 놀러 왔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날 이곳에서 송별회를 한 것이다. すごく川の流れが穏やかじゃないですか。
ユンドンジュもこの景色を見ながら、いろんな友達たちとここに来て写真を撮ったわけですけど、生前最後の写真って言われて写真を撮ったわけですけど、すごく激しい戦争の中でもなんていうか気が休まる瞬間があったっていうのは、なんか皮肉なような気もするし、不思議な気持ちですね。이곳에서아리랑을불렀다는윤동주그는고향으로돌아가지못하고차디찬일본감옥에서생을마치고만다이마또昔에違ったこと変わったことは変わっていないことっていうのを改めて、そのユンドンジュっていう詩人もそういうその社会的な政治的歴史的な背景の中で私たちは生きてるっていうことももちろん延長線上に常に私たちの人生の中にあるっていうこともすごく考えさせられたっていう、すごく、充実して良い旅になったと思います。인도네시아자바섬중심에있는도시솔로그곳에사는지구인이윤동주의신앙송영상을보내왔다안녕하세요저는인도네시아솔로에살고있는페비엘피다입니다저는한국에대해서큰관심이많아서학부때가자마다대학교한국어학과를전공했습니다그리고제가서시라는시를아주좋아합니다그래서외울정도로그시를아주좋아하고요한번시작해볼까요서시윤동주죽는날까지하늘을우러러한점부끄러움이없기를잎새에있는바람에도나는괴로워했다별을노래하는마음으로모든죽어가는것을사랑해야지그리고나한테주어진길을걸어가야겠다오늘밤에도별이바람에스치운다제가윤동주시인을좋아하는소문에친구들이저한테윤동주시집을많이이렇게선물했습니다특히요책하고그다음에이것도똑같은책이고요그리고여기필사본도있어요그래서이것은윤동주시인의필사본으로이렇게똑같이이렇게만드는그런뭐죠그버전입니다페비씨는인도네시아를떠나기전책을사기위해서점에들렀다2017년서울대학교에서석사과정을마치고인도네시아에서학생들을가르쳐온페비씨그녀는두번째유학길에오를예정이다Gimana rasanya melepas aku mau ke Korea? Rasanya sedih. Kayak dulu waktu kecil mau pisah gitu rasanya. Tapi ya senang juga sih. Senangnya itu akhirnya satu step yang lebih tinggi akan dilewati gitu kan. Maksudnya satu proses baru akan dijalani lagi kayak gitu.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 만큼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깊었다. 가을 학기에 맞춰 한국에 도착했다. 코로나 환자 수가 급증하던 시기라 모든 것이 엄중한 분위기였다.페비씨는코로나검사를받고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페비 씨는 한국 생활에 적응한 듯 보였다. 썰었어. 짜요. 아까 간장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근데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거짓말. 다 먹을 수 있어요. 세 평 남짓한 작은 방.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유학 생활은 외로움과 익숙해져야 한다. 특히 박사 과정은 공부를 따라가기에 버거울 때가 많다. 수업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단어를 모를 때요. 특히 문학 작품 이해하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면 친구들이 논의할 때는 빠르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놓치는 그런 부분 같은 거 있어서 지치고 힘들 땐 습관처럼 윤동주의 시를 읊조린다. 윤동주 시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식구가 있어요?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그래서 봄이라는 말은 저한테는 그냥 좋은 거잖아요. 막 예쁜 그런 거. 따뜻하고. 그래서 아마 해방이 올 땐가 그런 느낌이 받아서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생각이 복잡해지는 날이면 시인의 언덕을 오른다. 꿈을 찾아 떠난 낯선 이 길에서 윤동주는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다. 원래는 한국에 다시 오는 것도 되게 두려워했거든요. 힘들었는데 석사 때도.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자기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듯이 저도 윤동주 시인 덕분에 좀 그 받은 계기로 저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기억, 새로운 기억.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기억.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2020년 윤동주의 시를 읽는 지구인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세계인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에게 잊고 있었던 윤동주의 시와 그 의미를 알려주었다. 윤동주의 시는 서로 닿지 않을 것 같던 이들을 친구로 엮어주었다. 그래서 윤동주라는 이름을 이렇게 모였으니까 여기 저희 모임을 윤동주 동창생이다 이렇게 치면 어떨까요? 되게 글로벌한 그런 동창생이에요. 지금 다섯 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윤동주가 이 자리에서 우리랑 같이 있었으면 과연 어떤 이야기 나눌 수 있는지 상상만 해도 좋네요. 뭔가 되게 얘기만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자화상에는 뭐 사나이가 있잖아요. 그 사나이가 도대체 누군지 뭐 연애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 사소한 것들 그죠? 여자친구 있는지? 아마 저는 윤동주 시인이랑 전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시간을 돌리면 똑같은 선택을 하겠냐?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다시 시인이 될 거니? 그래서 홀로그램으로 윤동주를 초대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라.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와닿은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더욱더 이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신기했고 목소리도 되게 좋아서 워낙 좋아하는 시들이다 보니까 되게 따라하고 싶었어요. 같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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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요. 다른 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윤동주 시인에 대한 인식도 받게 됐고 그걸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되게 좋은 기회였어요.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떠나온 시로 세상을 움직이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윤동주는 지치고 아픈 우리 모두의 마음을 위로한다. 다시 힘을 내라고. 밤하늘의 별은 언제나 반짝인다고. 2021년은 부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흥령 사라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일상을 되찾게 해주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같은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